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 우승, 그리고 강한 뉴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 뭐 수급 상태가 코스피하고 코스닥 완전 다른 상태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 좀, 뭐지, 경계심? 그런 게좀 있었죠. 왜냐면 에코프로가 오늘도 좀 올라가면서 또 수급을 쓸어갈까봐 그게 경계심이 있었고, 또, 실적 발표가 뭐 좋다는 거는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나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그룹들이 이제 좀 그룹 관련주들이 이제 좀 내려가면 또 시장이 또 흔들림이 나올까 이런 좀 약간 불안한 경계심을 갖고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흐름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 동결도 좀 나오고 그러면서 그리고 코스피 지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개별 종목으로 만약에 이거를 본다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5일선, 120일선 다 돌파하고 장기 평선까지 돌파하고 그냥 뭐 기세가 이제 막 제대로 상승으로 시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흐름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골고루 우리가 뭐밥 먹을 때도 그렇지만 골고루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 매수가 오늘 뭐 기관하고 같이 코스피에 매수가 들어오고 또 코스닥은 개인이 이렇게 좀 사고 있는데 일단은 뭐 선물 계약도 7천 계약 그리고 눈여겨 볼게 환율은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일단 지수가 올라간다. 환율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동차주를 봐야겠죠. 근데 에코프로만 이렇게 좀 몰려있던 수급들이 이동이 좀 보이는 게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CPI를 앞두고 좀 긴장감이 있던 시장이었는데 이 긴축 우려 때문에 좀 혼조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효과가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한8% 급등을 하고 반도체 섹터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게좀 특이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 똑같이 뭐 긴축 우려 이렇게 있는데 미국 시장도 잘 살펴보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FGI라고 해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게 되면 지금 공포 아니요 공포가 아니라 탐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보다도 조금 더 탐욕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는 시장의 상승에 베팅하는 개인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것 같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일방적인 한쪽에 쏠림이 나오는 거는 조금 경계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오전 시장에 조금씩 수급이 이동을 좀 살짝 하는 게 보이는 게 저는 좀 특징적인 어제보다는 좀 나아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경계심을 항상 갖고 있자 이러는데 오늘 좀 눈여겨 볼 거는 뭐 현대차 예 그리고 기아 이렇게 자동차 관련 종목들, 예,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현대 기아 말고 당연히 파트너사인 이제 부품사들 계속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자동차주를 미리 좀 보자 해갖고 화신이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화신, 성화이텍, 그다음에 SL은 같이 좀 움직이는 특징이 있고 또뭐 구형테크 현대공업, 아진산업 여기서도 이제 추천을 드렸지만 그런 종목들이 또 작은 애들이 같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골고루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게 오전 시장의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 말고도 또뭐 보론오일이라든가 제가 이제 이전에 추천도 했었고 또뭐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바이오 종목인데 오늘 또 폐암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시세가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또 바이오 관련해서 예, 또 박셀바이오 이렇게 수급이 이동되고 있다. 골고루 이제 2차 전지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 바이오나 자동차 그리고 또 신재생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도 G2파워 뭐 제가 G2파워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예, G2파워가 살살 네, 올라가면서 조정을 위로 우상향하는 조정을 흐름을 보이는 게 오전 시장의 좀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편안하게, 네, 뭐, 경계심은 늦추지 않으시더라도 좀 편안하게 어제보다는 좀 식사 나아요. 시간을, 네, 가져도 될 그런 오전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전까지 봐서는 어제보다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오후장 포인트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한은에서 동결을 연속으로 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미국 쪽으로 좀 시선을 옮겨야 될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표라든지 어떤 걸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 시장의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금리 동결이 나왔다는 거는
긴축에 대한 이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뭐 긴축을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긴축에 대한 종류가 더 먼저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이 금리 동결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다시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그 부동산 문제도 좀 우리는 좀 노출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워낙 저, 이 외국 그 글로벌 정세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이 지금 올라온 이 흐름들이 끊기게 될 우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뭐 한미 금리차가 뭐 1.5로 이렇게 벌어졌다고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외환 보유 액도 좀 탄탄하게 뭐 한 세계 9위권 한 지금 4,200억 정도 야 4,200억 달러죠. 네, 그 정도 되고 좀 버텨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는 그런 견실함이 그래도 있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금리는 멈출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내일 이제 CPI 나오고 그다음에 그 FOMC 의사록도 공개되겠지만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25BP에 베이비 스텝을 하느냐 동결을 하느냐. 근데 차라리 25BP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인상을 해버리면 더 이상의 인상 프로그램이 없다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돼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잠깐의 상승 랠리가 더 이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6월 지나서 이제 3분기, 4분기 갈수록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옥석이 가려지면서 시장이 또 안정감 있게 다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CPI 지수 미국의 그 25BP냐 네 아니냐가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월까지 조금 그런 걸 보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불안 요소들은 많은데 그 불안 요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기대감으로 불안 요소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맞춰서인지는 몰라도 시장은 살아나는 게 좀 보입니다. 증권사로 이동하는 자금들이 증가한다는 이슈가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 거래액들이 시장의 거래액들이 한 24조, 25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투심은 시장으로 좀 증권 시장으로 좀 몰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다는 거는 앞으로 시장이 더 큰 충격이 오더라도 뭐 이렇게 정말로 악재가 아닌 이상은 잘 버티면서 지지할 수 있는 라인만 잘 잡으면 우리는 이 시장에서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증권사 이 돈이 몰린다 그러면 증권사 주가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분기별로 보면은 예상 실적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음 분기 그다음 분기 좀 예상 실적을 높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이슈 중에 하나는 한국하고 영국이 이제 청정에너지 공동협력선을 어제 오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G2 파워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전 외에도 해상 풍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영국에서도 해상 풍력을 좀 중요시하는 정책도 있고 그러니까 해상 풍력 그다음에 뭐 수소라든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전반으로 또 시세를 한번 나올 수 있을지 수급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을 이제 가시화해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주항공 섹터 중에서도 이제 뭐 스페이스X 쪽하고 좀 연관이 있던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그것도 한미 반도체도 이쪽 스타링크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흐름들도 잘 살펴보실 거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외에도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자동차 쪽으로 수급들이 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들 흐름을 잘 보면서 또 오후 시장 준비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역시 신성원 전문가의 대표 종목이죠. 루닛 그리고 암호 그린텍이 되겠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5차입니다. 5차에 도달을 했고요. 6차로 갈지 아니면 익절을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암호 그린텍도 지금 2차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3차로 갈지 아니면 2차에서 끝낼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루닛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제 토마토에서 저만 루닛을 강조한 것 같은데 디지털 헤지 케어하면서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목표가 6만 1,000원 설정하고 가되 어차피 지금 이제 원금은 다 확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원금에서도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남은 그러니까 수익금의 반은 확보를 하셨을 것 같은데 남은 거는 뭐 네, 우리가 뭐 영화 대사 뭐 묻고 더블로 가 이런 것처럼 여기다 더 투자해서 가자 이게 아니라 가지 남은 거 갖고 그게 만약에 제가 바라보는 좀 저 목표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플러스가 더 돼서 원금처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다음 단계는 6만 천 원 설정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AICR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외국에서도 좀 루닛의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데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목표가 위로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암호그린텍, 네, 암호그린텍도 지금 보면은 네, 두 번째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 자 이것도 다음 목표가 2만 원 설정하고 나무 물량 아마 수익 충분히 즐기셨을 것 같으니까요. 나무 물량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단계별로 대응을 하시게 되면요. 손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진입할 때도 그렇고 또 반대로 수익을 실현할 때도 마음이 좀 편하실 겁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시고 일부만 갖고 다음 목표가 2만 원 설정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높은 목표가를 설정해놓고 한 번에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단계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요즘처럼 이렇게 지수라든지 변동성이 클 때도 먹힌다라는 부분을 두 종목으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천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요즘에 그 면역 항암학회 AACR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자꾸 바이오주를 보게 되는데 제가 자꾸 보게 된다는 얘기는 그쪽에 돈이 몰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ST팜이라는 종목이고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뭐 아까 보로노이도 있고 막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릴 때는 그래도 회사 실적에 좀 기반된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요 종목은 실적도 탄탄합니다. 지금 매출을 보게 되면 뭐 1200억에서 1600억 그리고 뭐 한 2400억으로 작년에 아주 뻥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상이 2800으로 예상 매출이 아주 좋게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원료의약품 CDMO 네, 사업 분야에 확장을 하면서 이 신규 사업 영역까지 이 새로운 치료제 분야인 그 핵산 치료제까지도 진출을 하는데 이 분야가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글로벌 3위 수준의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제조 그 CDMO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당연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이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좀 수주한 게 있는데 1분기에 수주한 금액이 작년 연간 수주의 규모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기반된 바이오 종목이고요. 이번에 그 면역항암학회 거기 진출을 해서 거기서 세계 첫 경구형 대장암 치료제 관련된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실적도 기반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쫓아가지 마시고 밑에서 낚시하듯이 제가 어제 공개 방송 때 보니까 심해 낚시 즐깁니다. 요즘엔 이러는데 밑으로 대놓고 3분할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만 2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 9만 2천 원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 ST팜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신성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